성탄절 연휴가 이어지는 오늘도 낮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한편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으니까요. 추위뿐만 아니라 호흡기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다행히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5도에서 10도로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의 기온 9도 내외로 출발해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현재 표선의 기온 7도, 구좌와 성산 8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산행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윈드셔 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